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유리가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자판기로 이 3,000원을 이 카드로 뽑았습니다. 제가 한번 꼽았거든요. 먼저 누르고 뭘 넣고 2,000원을 그다음에 열어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나오면 레전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레전드예요. 와, 더워. 열나고 있어. 이게 진짜 내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이 포켓몬 자판기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좋아. 그래서 오늘은 이 포켓몬 자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먼저 돈을 넣어야 돼? 아니면 먼저 누르고 돈을 넣어야 돼?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고 나서 제가 가르쳐 줄게요. 자판기 여기 왔는데 여기에는 포켓몬 카드가 나오고 여기는 고르고 일단 먼저 골라야 돼요. 뭐 살지. 나는 일단 단원이 이거. 지금 3,000원이 있거든요. 단원이 이거죠. 자, 여기 한 개. 얘할까? 얘할까? 얘안 보는데 얘하자. 다 됐어. 이제 우이카비에 다 해도 돼요. 자, 우이카비 하고 현금 아니면 카드. 지금 제가 현금이 있거든요. 이건 현금. 아, 네네네네네네네. 미안합니다. 됐다. 3개예요. 내가 고르고 싶었던 게 바로 있어요. 우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나올지 모르겠다. 자, 이제 두 개만 골라볼게요. 아, 두 개는 이건 내가 얘를 뽑았으니까 이거 두 개 할까?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올 것 같아. 근데 크다 생각보다. 우이카비. 이제 현금 아님 카드. 카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섯 개 다 꼽았어. 아니 진짜 이거네. 자, 여러분 이제 이 포켓몬 카드 자판기를 아셨죠? 어떻게 하는지. 먼저 누르고 구매 카드, 그다음에 현금 아니면 카드. 아니면 또 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그다음에 가운데 거 있었잖아. 그걸 누르고 다른 거 눌러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유튜브에서 끝났습니다. 잘가.